네, 다음 무대는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 25세 이상 그룹의 정진철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진철 씨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생방송에서 부를 곡은 임순희 선생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사랑해 썼다. 어, 너무 근사해요. 큰일 났네. 나는 위기감을 느끼고. 관객들의 가슴에 가앉으려면 이 노래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다가서지 못했던 제 노래 들어주시는 그래,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인데 내가 듣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라서 썼다. 네. 예, 아, 좀 자꾸 울고 뭘 벌써 울어요. 아, 노래할 때 큰일 났네. 어, 죄송합니다. 아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번 노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무대예요. 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역시나 오늘도 정진철 씨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멘토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감한 형제 멘토님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유진 씨가 얘기한 대로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현 멘토님. 중간에 한 고음에서 딱 한 번 약간 플랫된 거 있고요. 여섯 글자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소름이 끼치다.
네, 다음은 김서연 멘토님. 앞부분에 조금만 더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뒷부분에 그 청아하면서도 쭉 뻗어나오는 보이스가 정말 역시 정진철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들게 해줬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담당 멘토이신 김현우 멘토님. 네, 워낙에 노래 편곡이 되게 어렵게 고음역대로 돼서 상당히 어려운 노래였지만 잘했어요. 고음에서 약간 흔들렸던 이유는 장염 때문에 아까 링거 맞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링거도 맞고 지금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도 그래도 참 기특하게 잘했습니다. 초능력이었네요? 네? 오늘 초능력으로 예, 한 거네. 아주 이제 초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진정성이 제 마음속에는 와 닿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정진철 씨를 응원하신 분들은 샵 0011로 정진철 혹은 아라비아 숫자 4번을 입력하신 후 문자를 보내주세요.